수하 어이 어이 기대됩니다. 하여 다 마이크를 꺼놓고 있군. 다 준비 중인가? 마음의 준비 중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왔는가? 아 예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예 아유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 진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준비하신 거 아니죠? 님들 분명히 저 물어봤을 때는 준비 안 했다고 했거든요. 진짜세요? 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빔 프로젝터 설치 좀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우와. 와, 빔 프로젝터 제대로 아니, 하는데.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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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써부터 이거 하이 하이. 모두가 오면 이 오디오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니야 PPT 준비했다는 소문이 있어. 기대할게. 누가요? 아, PPT 아니어서 캡틴 이름 망치님 혹시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전뭐 없습니다. 그냥 오프닝 그냥 대사 간단하게 맨날 하던 것만 좀 그냥 할 겁니다. 그냥. 아, 이거 수상한데 이 사람 로마로도 뭐 준비했다 춤을 없습니다. 준비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춤을 준비해. 저는 편하게 메모장에만 소소하게 적어놨습니다. 아, 적어놨다고? 야, 대본까지 짜왔어? 아니, 그 정도로 소소하게 적고 가야 될 어, 거 나도 아니야. 대본은 약간 정성 썼지. 있어야지. 어, 정성 있어야지. 가비씨 아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님 어서오세요. 근데 오늘은 수요일 아침 치고 다들 목소리가 밝네요. 아, 저 피곤해서 미치겠는데. 일어난 지 30분도 안 돼가지고. 어, 저 20분 됐어요. 저도요. 야, 자, 부어님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어요. 오, 신기하다. 네, 맞아요. 저 졸려요. 캡틴 잭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근데 우리가 이게 시간을 잘 잡은 걸까?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잖아. 원래 빨리 매도 먼저 받는 게 낫지. 나 아직 좀 잠결이거든, 사실. 아, 저도 아직 잠이 덜 깼어요. 어차피 다음 주면 이렇게 모여야 할 거. 아, 맞네. 진작에 모이면 좋지. 혹시 같은 아따, 토요일 날. 연습이라고 생각하자. 졸 비탱이다, 졸 비탱. 오늘 레이드 가나 우리? 뭐 레이드는 간다는 게 언제 없었지. 뭐 사람끼리만 가죠? 저 미리 말합니다. 저 오늘 에키드나 하드 6개 뺄 거예요. 이따 가실 분 같이 가요. 그거 한 두세 캐릭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좋다. 두캐 좋은데? 근데 빨리 빼는 게 좋긴 해 이번 주는. 이번 주 그러면 이번 주 망령에도 그냥 여기서 같이 털까 그냥? 네? 뭐라고요?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냥 수요일 날 주고 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 그래야 마음이 좀 여유가 있을 거야. 아, 맞아 맞아. 그 뽀언이 혹시 영지 만드는 건 잘 돼가나요? 아, 영지는 훨씬 전에 미리 완성해놨어요. 진짜 근데 뽀언이 대박이. 엄청 예뻐요. 어, 크리스 네, 엄청 많이 쓰셨대요 이번에. 와, 캡틴 님이 그거 엄청 지원해 주신다고 하던데요? 역시 역시 우리 분대장. 그 완성된 그 퀄리티 보고 그 하등 지급하겠습니다. 하등 지급. 좀 퀄리티가 낮으면 조금 지급해주고 높으면 좀 많이 지급해주고. 그게 무슨 저번엔 그런 말 없었잖아. 대평납 대평납. 아, 걱정하지 마. 아, 뭐야. 아, 캡틴 잭이야. 뭐 지켜. 말 한마디 하실 때마다 한 줄씩 추가될 것 같네요, 캡틴 잭님. 오늘도 역시 민들 오늘 뭐 자기소개 막 뭐 영상으로 준비하신 분은 없죠? 아니 아까 방귀니까 막 뭐 누구 준비했다고 하던데 뭐 준비 진짜 아무도 안 했어? 아, 춤까지 준비하셨대요. 캡틴이 준비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형체가 준비를 해요 영상으로. 호텔도 막 모바일 할지 고민했다고 그러던데? 와, 시청자분들이랑 토론했다던데. 아유 고민은 하긴 했는데. 네, 저도 근데 고민했죠. 아니 캡틴 잭님 블랙핑크 불렀음? 와 지린다. 노래 실력 보는 건가요? 와 축하 공연까지. 야. 저 또 우리 노사단 망령에 모이는데 또 이 축하 공연을 안 할 순 없긴 해. 요. 느낌 잭이네. 태기 형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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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끌벅적하다 이거. 아 진짜. 와 꽉 찬다. 벌써 야, 13명인데? 이거 오디오 감당 가능한가? 이거? 이름이 테스트 겸 나중에 16명 다 모으면 동시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아 그쵸. 와. 팀도 분위기 하시고. 미리 조절해봐. 아 후니 어서오세요. 후니야. 아, 아유 후니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 여기 환영이 격하네요 여기. 아 그 이거 신기하다 씨. 디코도 지금 순서가 버버버로 돼 있네요. 야 은영이야. 어? 와.
여러분. 좋네. 디코 순서가 이렇게 버벅이다. 저 운명이네. 어쩔 수가 없네. 이거는 하라는 것이다. 와이구야. 아, 오늘 뭐... 조합 같은 것도 짜나요? 야, 오늘 목표가 조합적이기 때문에. 와. 네. 아 잠깐만 훈이야, 그 팩트 체크 좀 하고 싶은데, 훈이 그 버버버 조합 소식 듣고 이제 기뻐서 펄쩍 뛰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아 나 지금 이 뭐냐 브레이커 25강 하고 그냥 브레이커로 올까 생각 중. 그 와중에 또 피징이야? 아, 그래도 그래도 피징이네.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두 공대가 모였는데 시너지가 이렇게 쓰레기일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어제 피징 몇 명이야 이거. 아, 야 조리 누나. 왜? 듣기로는 이제 유일한 치적 시너지라고 갑질할 생각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아 뭐? 토라님! 네! 저 뭐 없나요? 호감도작 하셔야죠. 인사 안 올리시나요? 내가 그게 뭐래. 인사 안 올리니? 어서 오십시오 조니님. 죄송합니다.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조니야! 조니야! 왜요? 네? 진지 잡쌌어? 진지. 아 맞다, 짱형도 필요하시지. 아 네, 잘 먹었죠 짱형. 잘 먹고 다녀. 네. 필요한 거 말 있으면 말을 하고. 아 네. 아 그러면 아, 저랑 일단, 네. 네. 일단 뭐. 들어가면 뽀하오 영지에서 모입시다. 아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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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일단 패치노트는 그래도 보고 갈까요? 아 그럼요. 네. 오늘 이상한 262메가래요. 네, 뭐, 같긴 한데. 네. 없겠지 아마. 야, 무슨 패치 기다리시죠? 에? 아니 뭐 혹시 벨페.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처음 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야, 근데 이게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딱 그 막상 당사자 인사를 못 듣네. 다들 오세요. 혹시 저 아는 사람이 보면 저 누구죠? 뜨뜨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뜨뜨니? 뜨뜨 조인양 인양 이거 조인양? 와 아 잠깐만 조인양 어제 에이 뜨뜨가 조인양 어제 막 불참해도 되냐고 막 뜨뜨 인양이가 뜨뜨 오늘 광고 있나? 광고 있던 거 같던데 하나? 아닌가? 나 잠깐 완료 문제는 봤어. 아 뜨뜨 여기 통화방 자체도 없는데? 아 내가 초대하긴 했는데 안 본 거 같기는 해. DM 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카톡을 해줘 뜨쪽이. 업데이트인데 여기 뜨쪽이 카톡. 없습니다. 와 10시. 같이 안 보자. 일단 들어가 볼까요? 일단 열렸어요. 아 들어가자. 야 영재 들어가자. 들어가자. 와. 나 이번 영재 꾸미면서 영재 하트 누른 사람이 늘어났어요. 아, 진짜 잘 꾸미셨던데요. 저번에 잠깐 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렉이 걸린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프레임 드랍이 너무 있어. 많이 넣었나? 뭐 얼마나 잘 꾸미셨길래? 아, 그 정도야. 아니, 꽉꽉 차 있을 정도라고? 근데 저는 렉이 안 걸리는데, 렉 걸린다는 분들이 몇몇 계셔가지고 조금 걱정이기는 하네요. 이거 렉 걸릴 정도면 캡틴 형님 거의 크리스탈 한 4,000개, 5,000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캡틴 형님 근데 이사 언제 끝나요? 이사요? 네. 저 이번 주 금요일에 갑니다. 금토에 가요. 베이모스 전에는 끝난다고. 네, 근데 브이로그 찍으십니까? 공사 브이로그요? 아니요. 이사 브이로그. 아 공사를 왜 찍어요? 아 맞다. 공모전. 근데 가가지고 또 가자마자 컴퓨터 옮기고 방음 부스 다시 또 만들고 그치. 거기다가 세팅하고 이러는데 또 한 2, 3일 걸릴 것 같긴 해요. 난 같은 그 유부남으로서 결혼한 사람들 집이 궁금해요 항상. 아 그래요? 그럼 네. 제가 한번 집들이 초대 드릴게요.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또 집 대결 들어가겠구만. 아 집 대결 왜 들어가? 집 대결이 뭐야? 뭐지? 대결을 왜? 아, 누구 들어왔는데? 우리 집 디자인 인양이 깔끔하다. 인양아, 어서오라. 어서오세요. 솔직히 말을 막 하고 싶거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아, 괜히 또 물리고 할까봐 이거. 아, 일단 영재 가봐야겠다. 이거 숫자는 투네이션 때문에 그래요. 아, 영지 좀 영지 미쳤어요, 진짜. 진짜 짱 예쁨. 어디? 와, 다행이에요. 아, 들어가자. 이러면 이 정도면 진짜 어느 누군가는 렉 걸릴만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요. 다 오셨나? 아,
야, 관심 누르고. 오, 영지 신경 좀 썼는데. 와. 어, 여기 여기 느낌 난다. 와. 자, 가 볼까? 와. 와, 누나 영지 진짜 예뻐. 아직 안 가서 어떡해야 되나? 와, 예쁘다. 만찬 먹는 대로 오시면 돼요. 네. 아, 이거 예쁘다. 막 좀 끌게요. 이거 꽃 가는 것도 돈이야? 아, 그거는 다 만드는 거야. 아. 꽃이 다 청구하세요, 영수증 해가지고.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 안으로 귀여워. 들어가시면 돼요. 이쪽 아니, 안으로 로딩, 들어가시면 돼요. 로딩이 왜 이렇게 길어? 야, 우와. 오, 제쁘다. 우와. 아, 여기 진짜. 뭐야? 오코코 뭐야, 이거? 와, 뭐야? 여기 안으로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돼요. 야. 이쪽 아니에요. 와, 여기, 여기. 뭐야, 이거? 야, 갑발 찾으셨나요? 진짜 연회장 같아요. 이야. 이야.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야, 실제 이렇게 앉으면 뭐 먹을 때 눈치 보이겠다. 이야. 내가 찍은 거야. 셀피 모드로 봐보세요. 셀피 모드 앉아가지고. 야 이거 와. 밥도 와 진짜 이거 16개를 깔았어. 여기 여기 위쪽에 세 명은 상석인가요? 야, 네, 거기 버스커 앉아야 됩니다. 아! 아니. 야 버스커 자리 비켜줘. 버스커 세 명 모아. 버스커 한 명 어디 갔어? 로바로 어디 갔어? 로바로. 아 저 여기서 네. 약간 셀피 좀 찍고 있어 쌈. 이야 자연스럽게 왼쪽 로사다 오른쪽 로 망령에 앉아 있는 거 보소. 벌써부터 거리감 주는 거야. 아, 거리감 주는 거야 지금? 야 로바로 야 아바타 이쁘게 입고 왔네. 야 베놈으로 입고 왔습니다. 꾸몄네. 저놈의 베놈. 여기 아는 사람 두 명 누구지? 아는 사람 두 분이 일단 인양. 아 인양아. 아 이거 어디로 가요? 벤버크크로. 여기 해보지 우려. 형님 형님. 아 영지. 일단 이렇게 다들 모이셨으니까 인사 다 같이 한번 하시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 야, 10시 방에서 막 반짝반짝거려요, 지금. 이 와중에 분명히 인사 안 한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 묻혀간 사람 있을 거. 로마노 님 좀 앉아 주실래요? 아, 뭐야 나 왜 서 있어? 네, 정신 차렸거든요. 아, 오, 야 그림봐 이거. 아 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진행을 또 이제 캡틴 잭님께서 오늘 준비를 하셨다고. 아, 오, MC. 큰 거구나? 아, MC는 아니고 그냥 뭐 누군가 한 명은 정리해야 되니까. 어, 야 잠깐만 뜨뜨 전화 받았어. 뜨뜨야. 오케이 오케이. 자고 있었니? 사실 오늘 그 로사단과 망령회 그 MT OT 모임 같이 있는데 혹시 올 생각 있니? 내가 군기는 오늘 진짜 친절하시다. 이게 뭐야 이거? 친절하시다. 야. 아, 같은 공대 아니었어? 아 지금 바로 가는 거 오케이. 아 뭐 안 알려준 거였어? 아니요 당연히 알려줬죠. 아, 저희는 공지했죠. 그 공지를 이제 안 본 거는 이제 뜨뜨인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연락이 잘 안 되는 아이라 괜찮습니다. 아, 익숙합니다. 아, 오신다니까. 네. 아, 그래도 레이드 나올 때는 늦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뜨뜨가 제일 늦을 것 같으니까 자기 소개는 뜨뜨가 먼저 할까요? 아 좋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진행 잘하시는구만. 이 맥그단 진행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그 버버버 파티에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볼겠습니다. 이게 거의 다들 이제 기정사실화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그 서포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버버버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아,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서포터분들이 본인들을 어필해서 여기를 뽑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어필을 하려나? 아 어필을 안 할 것 같은데? 영 어필. 근데 갑자기 그 버서커 입에 그 홀리나이트가 가면 그건 좀 대참살 수 있으니까. 아, 근데, 홀리나이트는 보고 그건... 그 바드 중에서 그치, 가는 게. 실진님 혹시 아. 가비님한테 뭐 받으셨나요? 아니 저도 저 가비랑 아마 못 갈 거예요. 저 창술 딸이라. 아, 뜨뜨님 어서 오세요. 들어오셨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마이크 준비 중이시겠다. 아, 서림님
안녕하세요. 뜨하뜨하. 지금 일어났나 보다. 많이 졸려 보이는구나. 방금 일어나셨는데. 서림님. 홀리나이트의 버프로 말씀할 것 같으면 공속 버프가 없습니다. 아, 아, 잘 됐네요. 그 들어오시죠. 저요, 제 폭주 있어가지고. 버서커라. 공속 기능 없어요. 3례 나겠구만. 뜨뜨야, 부어님 영재야, 부어님. 야, 이게 예? 딱 이게 딱 맞아 떨어지고 이쁘게. 선택 당했는데. 이게 아닌데. 어, 가드 사실 원했구나. 아, 시청자분들 왜 이렇게 많이 와주셨어? 여기 목구멍 심어놨어요, 부어님이. 아. 아니면 그 시청자분들도 앉으라고 다른 자리로 갈까요? 자리가 딴 데가 하나 있나요? 더 있구나 하고 있어요. 다른 자리가 있다. 어디 있죠? 궁금해. 이쪽 있는 자리로 가자. 이쪽 여기 아, 치킨 오라고 여기요 여기 이제 버서커 가운데 세 분 부탁드릴게요. 너무 뚜띠형, 뚜띠형 다리 좀 다리 좀 오므려다 주세요. 아, 네, 슈샤이는 죄송합니다. 슈샤이 다리를 오므려 주세요. 오므려도.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벌려? 할리님 앉을 수 있어요. 여기 소파 쪽으로 해가지고 지키 누르면 앉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쥐어 짜내서 앉아봐. 당신 내놔도 돼 이거. 여기 좀 복지가 너무 좀 좁은 것 같다. 너무 좁은 여기. 지금 크리스탈 좀 들여서 하나 더 만들죠. 이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까우면 금방 친해져. 어, 그렇지. 이렇게 몸 대고 있으면 금방 친해지지. 그래야지. 야, 네, 일단 뭐 진행을 하면은 저희가 일단 모여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서로 16명인데 서로에 대해서 전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맞지. 근데 이제 막 베이모스 시작하는 주에 그때 갑자기 모여버리면은 이 뭔가 서먹서먹하고 어색할 분위기가 있을까봐 미리 이렇게 한 주 모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자기소개 이거 뭐 무슨 뭐 신입사 OT 같은데 아니 약간 그냥 뭐냐 한 번씩 하면서 소리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 뭐 좀 네. 이래서 모이자 했어요. 입학식 반배정 받아가지고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늘 한 명씩 짧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 PTSD 아니 갑이다 뭐 언제 자기소개 해봤는데 야 이제 마지막으로 신입생 한 환영회 이런 느낌 아 진짜 신입생 환영회? 그래도 님이 제일 근래 했어요 무슨 그걸 떨리게 맞아 어르신밖에 없어 야 나 까마득하다 나 먹었다 너무 자기소개한 줄아 야 이 나이 먹고 이걸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진짜 어허 여기 더 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나이라는 단어는 좀 예. 야, 너 짱이라고 나한테 감사해라. 아 자기 소개를 누가 먼저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 가장 지각을 한 뜨뜨가 먼저 이니시를 여는 건 어떨까? 아, 우영이다. 근데 뜨뜨 여기 영진 들어왔어 지금 50명 꽉 찬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기 소개를 먼저 한번 하는 걸로 할까요? 어 그럴까요? 아니 아니요. 자 네. 안녕하세요. 그게 브레이커 스프레이 결 그리고 번왕 파초 모 둘 다 하는 뜨퍼맨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그게 단가요? 이제부터 자기소개 시작인가요? 아 잠깐만요. 뭐 춤이라도 출까요? 잠깐만요. 이라도 한번 쳐야 되나 이거. 아 저 뭐... 방송 들어가면 되나요 그러면은? 어? 준비했어요? 아 좋은. 저는 방송이 안 켜져 있기 때문에. 디코 라이브로 들어가겠습니다. 디코 라이브로 들어가. 어 안 눌 자리가 없나 여기? 알트 누르고. 그 당머리 옆에 있어요. 당머리 옆에 자리 있어. 당머리 옆에 자리 있어. 망치님 네. 가운데 자리 있어.
뒤로 가시면 안 돼. 앞으로 오셔야 돼요. 우클릭 클릭해야 돼요. 어떻게 돼? 알트 우클릭. 김이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위에 위에 가운데. 손이 김이 손이랑 맞지. 거기. 어. 오, 나이스. 아유, 거의 사이가 좋아 보이네. 나 오늘 아, 서로 얼음에 손을 얹고 그냥. 야, 그러면 뜨뜨 그냥 자기 소개 거기까지? 네, 저는 그리고 게임 유튜버 뜨뜨뜨라고 합니다. 감탁드립니다. 나 나이도 공개해야 되나?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공개하실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 순서는 제가 봤을 때 누가 먼저 하든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사다리 타기를 준비. 사다리 타기. 아, 이게 공평하게 랜덤이 좋잖아. 아, 자, 그렇죠? 그치.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요, 제가 이제 뭐 매를 먼저 맞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요?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한 건 그냥 제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성대모사로 오프닝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가? 네, 그겁니다. 우리 항상 하던 건데. 자, 오프닝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한민국 RPG 역사상 이런 공대는 없었다. 로스타크 역사상 다시 오지 않을 16인 스트리머 파티. 버버버바 탄생으로 피정이 콸콸콸. 그들의 희생으로 모든 멤버들의 조합은 이어 레전드 서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디트 오니언이라고 아 카멘 디트 퍼클. 디트 퍼클 그리고 2022년에 최고의 금속 크크세이튼 뮤지컬 그리고 별빛 등대섬으로 노래 채널로 이제 알려진 스트리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망치형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지요? 여기 뭐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다리 쩍 벌리고 앉아서 자기 소개하는 게 맞습니까? 아, 맞아요. 앉아서 하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저는 너무 긴장할 때 다리가 벌러집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지금 후들거리고 있거든요. 너무 후들거리고 있어가지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자, 제 소개는 좀 간단하게 하고요. 솔직히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이렇게 사전 모임 하자고 캡쟁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캡쟁님이 또 본인 소개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지복이 괜찮다. 아니 이게 지복식으로 가자고요? 중간중간에 소개하시는 분한테 질문해도 되나요? 아, 네. 너무 좋죠.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게 맞아? 이렇게 넘기고 들어가요. 야, 너무 부끄럽다 이거. 지복이야? 너무 부끄럽고. 지복 괜찮다. 너무 부끄러운데? 아, 저는 아 자기소개를 아 이거에 사실 준비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기로 했잖아.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까봐 해서 확실한 짤. 말이었는데 아, 환경 준비한 거 봐. 아, 일로 가야겠다. 그 다시 보기 아니 그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아니 PPT라니 뭐야? 아니. 양이야. 아, 우리 다들 그렇게 믿었건만. 맞아.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아, 내 고양이 사진은 귀엽네요. 고양이 사진으로 이거 이렇게 와, 일단 와, 고양이. 고양이 사진은 저희가 보여 드리고 싶어서 그냥 보여 드렸고요. 저희 이제 포야 나루라고 합니다. 아, 귀엽다잉. 자, let me introduce myself. 예, 캡틴데. 자기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야. 뭐야 이거? 와. 진짜. 와, 진짜. 뭐임? 후이즈캡. 후이즈캡. 진짜 레전드네요. 야. 야, 영어요. 콜 좋은데. 어린 시절. 진짜 에바잖아. 아니, 캡틴님 좋아하는 사람 지목 이거 누구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 이제 뭐 제가 이제 스트리머 뭐 로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좀
그 내적 친밀감을 얻기 위해 과거의 캡틴잭은 어땠나를 그냥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인전이네. 자, 어린 시절의 캡틴잭. 자, 다시 이렇게 생겼었고요. 미쳤다 진짜. 게임으로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기억이 이제 손에 안겨서 이제 갤러그와 둠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게임을 열심히 즐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딩 때부터 게임을 하기 위해 했던 악귀적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틴잭 어렸을 때 뭐하고 살았나. 첫 번째, 엄마 몰래 새벽에 컴퓨터 게임하기. 와, 정말인데? 네. 제가 어렸을 때 당시 메이플스토리 커닝시티 파티캐스트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낮에 하면은 이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쟁이 굉장히 적을 새벽에 게임을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있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학원 재고 PC방 가기. 야, 미쳤다. 우와, 진짜? 이 정도 살짝 난이도 있긴 했는데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학원에다가 이제 돌집합이 좀 있네. 경찰서 가야겠다. 학원 선생님한테 저 오늘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한 다음에 이제 PC방을 갔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문방구 앞에서 오락기 하다가 학원 늦게 가기, 이런 거 일상이었고요. 야, 학원이 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용돈이 없어서 엄마 겨울 호주머니를 뒤져쓰고 학원을 이제 그걸로 이제 PC방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다 20년 전 이야기니까 이미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예. 겹친 게 맞네. 신경 안 됩니다. 겹친 게 맞네. 아, 그리고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했던 게임도 이제 뭐 초딩 때 메이플 스토리 했었고요. 중학교 때 개댐푸드랑 던파 열심히 했었고 고등학교랑 데딩 때 이제 와우랑 롤 했었습니다. 그 개댐푸드 마창 뜨실 분 연락 주세요. 와, 놀랍다. 지금은 로아 하고 있고 그냥 RPG랑 PV 게임 위주로 즐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 뭔데 이거 얼마나 빠른 거지? 예상했어. 캡사인 볼트. 예, 네, 뭐가 빠르냐? 이게 뭔데? 일단 93년생입니다. 와, 93년생. 아하, 93년생입니다. 1월 4일로 많이 꼬였었겠다. 아, 근데 이제 망령회 분들 중에 이제 92년생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찾아보니까 이제 조니님. 아니, 이런 걸 하셨어요? 아니, 왜 저를 아니 친구 왜 가능성이네. 친구의 가능성이 가능성이네. 진짜예요? 일단은 하나 좀 먼저 말하자면 캡쟁이랑 저는 말을 너무 사이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9위라고 했는데 아 그래? 나 빠르냐? 우리 친구를 통해서 말 놓게 됐거든요. 아 사전에 바로. 네. 아 그리고 서림님이 또 찾아보니까 또 여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여장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아, 예, 예. 아, 이제 또 여장으로 내적 친밀감 내적 친밀감입니다. 네, 내적 친밀감 많이 올라 있는 상태. 예.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은 캡틴잭은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아 이거 설마 그때 그 짤 나오나요? 네, 롤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제 거인. 예, 네, 캡틴잭 이런 친구를 만났고요. 예. 야, 대박이다. 그리고 게임하는 것도 빠릅니다. 저는 퍼클 아니면 노리지 않는 남자. 오. 그 초대 리그 퍼클 했었습니다. 과거에. 오. 여기 보면은 그 앰비션 강찬밥씨 여기 보이죠? 네, 강찬밥씨 여기 있고요. 여기 캡틴잭 굉장히 과거의 캡틴잭이라 좀 젊을 때입니다. 몇 년 전이냐? 네, 그거 말고는 뭐 스맨 퍼클 그때 땄었고요. 네. 본업은 LCK에서 그 분석 데스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봤어? 이런 거 막 뱀픽 같은 거 얘기하면서 어디 조합이 졸라 구린데 저기가 질 것 같습니다. 하면 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LCK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뭐 LCK 뭐 어떻게 뭐 제가 가이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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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저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뭐야? 여기까지 고양이로 이렇게. 아, 이렇게 준비가 본격적인데. 그러니까. 근데 뭐 하면서 잘했는데 너무 센스가 야. 있다. 아, 뭐 아니 혹시나 딴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음 사람 지목하고 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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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기 이제 망령회가 망령회로 크로스로 지목하기는 걸로 하죠. 아, 아 좋다, 좋다. 아, 그게 그게 낫겠다. 망령이 이제 지목. 방금 이제 망치님께서 형 했으니까. 저는 그러면 크로스로. 이제 로스타크의 어머니이신 요 준이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왜 저예요? 와, 준이는 얼마나 준비했을까? 와, 두근 두근 두근. 준이는 얼마나 준비했을까? 자, 준이님 나와주세요. 아, 진짜. 네. 저도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아니지.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캡쟁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저 이제 곤란하니까. 라방키나요? 아, 네, 그 디스코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준비했어? 아니 뭐야? 아니 준이야, 준이야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망했다 진짜. 큰일 나. 망했다. 아 잠깐만. 망했다. 대박이네. 아, 반격이네 반격. 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없죠? 아니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PPT로 그냥 글씨 따로. 저 지금 PPT 저 켰습니다. 지금 메모장이라도 켜야 될 것 같은데. 번호 들고 오는 중. 아 혹시 보이시나요? 와. 이게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계속해서 한판인가요? 아니 나 안 하려고 했는데 캡쟁님이 PPT 준비하고 뭐 망청님 영상 준비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진짜 밤에 새벽 3시에 잤어요 이래가지고. 자 어제 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로사단 분들과 망령의 분들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고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일단 뭐 에스터 8강 오너 데뷔런터 오너고요. 원래는 강무대원을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카멘 들어오면서 또 핸드건으로 바꿨고 와. 그리고 닉네임은 에스터 조니라브를 쓰고 있으며 조니월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맞습니다. 네, 대충 이렇게 하고 일단 저의 더식스 캐릭터 목록입니다. 일단 대연, 루퍼, 구강, 건슬, 바드, 서머너, 치적 3개랑 방각 2개 그리고 서포터 하나까지 자, 딜 5딜 1포세 아주 이상적인 이 아크라시아를 네. 수호하는 정말 균형 있는 밸런스 있는 원정대를 갖췄으며 그리고 사멸 두 캐릭, 타대 세 캐릭 그리고 서포터 한 캐릭이라는 거의 뭐 이기적이지 않은 좀 여러 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시면 뭐 다들 치적이 좀 많긴 한데 이렇게 캐릭터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뭔가요? 방금 저 캐릭터 보니까 저 혹시 뭐 부적인가요? 그 노란색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가지고 아니, 안 보이시니까 연장자분들도 이해해 주세요. 보시기 때문에 야, 로마로 남편의 인마 저도 질문입니다, 주님 이거 뭘로 만드셨나요? 그림판으로 만드셨나요? 뭐 그림판이에요. 좀 급조를 했습니다. 핸드건의 일단 핸드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공대분들도 아마 자기가 안 키워서 핸드건을 그냥 뭐 좋지 않나라고 생각할까봐 한번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건의 장점 조합을 짜실 때도 좀 고려를 해달라는 거예요. 무력화가 정말 좋습니다. 자 회오리 수류탄 무력화가 81이에요. 그리고 우리 유탄이라는 스킬이 63, 메테오 스트리면 스킬이 66. 이게 무력화 세팅 특포를 했을 때 그거예요. 압돌은 제외. 그런데 이 핸드건어 각인에 보시면 설명이 무력화 피해가 40% 증가한다. 그리고 전설 압돌로 30%가 증가하죠. 이 전설 압돌을 유탄과 메테오 스트리면 쓰고 그리고 핸드건어 각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력화 수치를 계산하면 유탄이 114, 메테오 스림이 12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야? 누가? 누가? 고건 사람 준비해주세요. 아, 준비해준다. 야, 고건 사람 되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유탄. 유탄 거 봐. 아, 유탄 불러오는데? 유탄 던지셨나요 방금?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쿨타임에 무력화를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는 무력화가 정말 좋은 캐릭이라는 점 조합 짜실 때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핸드건의 장점은 딜각이 좋습니다.
뭐 이런 스페이스 이스테그를 쓸 수 있고 피면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운터가 피면기라서 좀 안전하고요. 그리고 중거리 스킬 자주 보유했고 선호들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딜 편차가 거의 없어서 트라이에 강한 직업이다. 그래서 뭐 이런 점에서 핸드건의 자극을 한번 알려드렸고요. 네. 그리고 세팅 지금 가지고 있는 세팅 핸드건어 딜 전용 세팅 데스파이어를 채용하는 세팅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유틸과 생존 나선의 추적자로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이런 추적을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이런 유틸 세팅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저희 파티도 워런드 블레이드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은 아주 소중한 소중하지가 않다. 다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가와보기 세팅도 있다는 거 다 보유하고 있다는 거 필요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맞는 세팅이 네.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맞출 수 있다.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혹시 네? 혹시 아, 네. 본인 소개도 있는 거죠? 다음에 아, 네, 그렇죠. 예, 예, 예. 네. 대본 소개인데 그냥 이거. 대본 소개. 직업 홍보하러 오신 거 아니죠? 뭐 유튜브 찍으세요. 네, 여기 직업 홍보.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뭐, 근데 하나 또 유의사항이 있다면은 제가 좀 체력이 약하고 체방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조금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사전에. 한번 알려주고 네 그리고 땡큐요. 아, 네,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로방단이랑 이후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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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간 존인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딨죠? 대원 소개. 아,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소개는 딱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가 좀 끊겨서 괜찮아. 너무 한톤이 안 들립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 나이스. 와. 자, 이제 다음 사람 지목하면 되는 건가요? 로사단 측에 한번 이제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캐릭터 나와서 딱 지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자, 다음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다음 분은 뿌어님. 이 엉지를 꾸며주신 뿌어님. 야, 여기 숨어 계시더라고요. 숨죽이고 말도 안 하고. 안 맞으시기. 안 맞으시기. 저 그림으로 준비했대요. 그림을 잘 그려서. 설마 아니, 근데 뭐 준비하신 거 아니야? 일단 정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서. 아. 저는 그래? 약속을 지켰죠. 다 준비 안 한다 그래갖고. 다행이다. 저희가 준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영지를 준비하셨잖아요. 영지 준비했죠. 영지 준비했잖아요. 영지 준비했는데. 영지 준비했으면 말했지. 자, 이거 커버쳐. 저희는 이제 세트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덕분이네. 그럼 저희도 그냥 버섯과 세 명에서 같이 하죠. 버섯 세 명에서 같이 하죠. 아, 그렇게. 근데 저희 네, 저희가 아마 공대 유일하게 커플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세트로 오~ 좀 반응이 왜 이래? 여러분들 올해는 9년 차 커플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참고로 저는 9년 솔로입니다. 예. 아, 진짜로? 스스로 다들 묵념. 자, 소개 해 주세요. 태경아 먼저 얘기해 봐. 아, 네, 저희 뭐 일수로는 거의 3,300일 동안 와. 커플이고요. 와. 와. 여기 뭐 몰래 사귀고 있는 사내 커플 뭐 더 없으시죠? 역시 볼지 유일한 네, 공대 내 커플 저희 태프 이렇게 소개드리고 저희 뽀 누나는 아니 누나. 아, 저는 뭐 일단 그림도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기믹 설명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로사난에서 더 퍼스트도 했고 그리고 영지 열심히 준비한 영지 주인 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옆에 저는
95년생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한 묻어가는 태경입니다. 와 멋있다. 나 준비를 뻔히 다 했네 이거. 태가루 태가루 태가루.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다 태경이 다 한 분 지목해갖고 나오면 될 것 같아. 아 이분들은 커플 소개하신 건가요 지금? 아, 아 이렇게 넘어간다고? 왜요? 이분이 준비를 너무 왜요? 열심히 했어. 아니 자기 소개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얼마나 각인 되는 게야. 맞아 맞아. 아, 맞아. 아, 예, 예. 한 가지 말해도 되겠습니까? 태경이랑 준희님 준비 안 한다고 했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셨잖아요. 안 한다며! 아니 마지막까지 카톡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어제 뭐 진짜 준비했냐는 둥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한다며! 저도 어제 밤 12시부터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나서 만들었어. 난 믿었어. 난 믿었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영지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래. 자, 다음 멤버를 지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망령에서 지목해 주시죠. 누구야? 누구야? 눈피해. 눈피해. 눈 마주친 사람 지금. 누구를 마주친 거야? 누구를 마주친 거야? 곡성군. 저기 곡성군 로마노 아니야? 로마노? 로마노 거 같은데? 이단님 일어나 주세요. 곡성군이 신고 왔습니다. 자 이단님 일어나 주세요. 안돼 말고. 아 예. 저 마초 입은 거 되게 귀엽더라고. 어. 야, 저 형 뭐 준비했을까 진짜. 와. 아, 너무 기대돼. 야, 씨. 아, 예. 저도 준비한 게 없고요. 저도 일단 저 일단은 캡틴잭 님하고 조니니 님이 이렇게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나. 정말 원망스럽네요. 예, 일단 안녕하세요. 저도 게임 방송하는 이다라고 합니다. 예, 반갑고요. 그 네. 예, 이제 저도 이제 좀 RPG 게임 원래 좋아했고 그 로아는 이제 클베 때부터 헬스로 이제 한 7, 8년 됐고요. 와, 로할배. 어, 예. 그리고 금강선의 첫 번째 아들. 예. 그리고 이번 공대 이제 브레이커로 가게 됐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뭐 더 설명할 게 없네요. 예, 반갑습니다. 짜증나네. 예, 제가 질문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예, 예. 저는 예, 뚜띠 님도 오늘 처음 봐 가지고 예. 뚜띠 님 너무 궁금해요. 어? 뚜황. 예, 알고 싶어 다. 맞아. 아이, 뚜황. 준비했겠지. PPT 준비했겠지. 준비하셨어요? 우와. 자기 소개하는데 옷차림 봐라. 우. 옷이 왜 이래? 아, 슈샤이어는 원래 그렇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준비는 못 했고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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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게임 방송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다양하게 모든 게임 다 하고 있고 로아는 거의 한 3년 좀 넘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딱히 뭐 말할 게 없어서 제 살짝 퍼클 경력 말씀드리면 상아타 퍼클 그리고 카양결 퍼클 그리고 자 로사단이랑 같이 했던 카멘 퍼클 세 개고요. 이야 와 예 남들이 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하기는 좀 그런 직업 워로드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있다. 워로드 중장이다. 중장이다. 예,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와, 또왕. 제가 한 분 그렇게 입으셨나요? 이거는 추천 이게 맞아. 이제 뭔가 게임에서도 긴장한 게 느껴질 정도로 클릭을 계속하고 계시죠. 오케이 오케이 다른 사람 집어 그러면 저는 오케이 로마노 야 기대된다 로마노님 지목하겠습니다. 아, 오늘 춤까지 준비했다 그랬는데 아 진짜 춤 뭐야 너무 기대돼. 춤이 되는 거야 말아라. 아 춤 일단 한번 추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도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PPT나 영상 같은 거는 솔직히 준비해오진 않았고요. 그냥 소소하게나마 자기소개 간단하게 준비해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까비까비 여기 중계춘 입을 깬다 영조! 망령에서 로마로를 맡고 있는 영타라고 합니다. 일단은 발탄 나왔을 시절
발탄 중년단이라는 형로님들과 함께한 기발한 콘텐츠로 빅강선님에게 로아온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3열 딜러의 현실 영상으로 빅강선을 배꼽 잡게 한 스트리머이자 저의 뇌피셜이지만 백헤드 표시에 한몫한 스트리머입니다. 그리고 로아온 두 번, 금강선 마지막 라방 한 번에서 무려 세 번의 그랜드 슬램 샤라웃을 당했으며 2023년 10월경 까비까비 괜충괜충 이번에 느낀다 영찬하는 한 획을 긋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원조 맛집 장본인이며 로스타크 스트리머 최초 111kg를 돌파하여 몸소 빼빼로데이를 표현한 로맨티스트 스트리머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 바리톤 김민성님께서 울림통이 좋다 칭찬한 스트리머이며 한 곡 뽑아보자면 데스페라테 유엘라 크라 시아세아 페레마 야 울림통 좋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소소한 개인기로 이제 성대모사 몇 개 준비했습니다. 일단 영지 요리사 하나 있고요. 영지 요리사 롤롤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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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우리 간부 장단에서 어, 개 똑같다. 자신 있는 것 드려요. 뭐야? 같은데? 그리고 다운투르 성대모사 하나 있고요. 오? 우리 아우님을 건드리다니 모두 내줘요. 그리고 소소하게 또 뭐 이정재 씨 성대모사 있습니다. 구멍이 돼지요. 그래가지고 다운투르 플러스 이정재에서 우리 아우님이 구멍이 돼지요 하나 있고요. 뭐 소소하게 준비하자면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최신판이네. 아, 이거 기립박수를 내요 저는. 아. 자, 그러면 같은 버스커이신 후니님 가르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일단은 디스코드에다가 제가 사진 하나 올리겠습니다. 사진? 아니 사진을 준비했어. 한 짤로요. 아니 그냥 라이브 지금 제 뒤에 있는 친구고요. 네, 38kg 허스키 오우입니다. 오, 사진이 안 보여. 아, 보여드릴게요. 와. 와. 대형이었다. 잘생겼다. 늑대인데 늑대? 대박. 늑대를 키워? 반갑습니다. 전 프로게이머이자 지금은 이제 LCK 글로벌 쪽에서 분석 태스크를 맡고 있는 후에런이라고 합니다. 후니. 본명은 허승훈이고요. 네. 저는 97년생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e스포츠의 자랑 명문 T1 출신이로 와. 이야. 스팅 미쳤다. 끝났다 그걸로. T1 LCK 우승 경험 있고 그리고 MSI 아직 LCK 출신 마지막 우승자 탑솔로입니다. 와. 우승자. 한국인으로서 예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유럽에서 아직 LEC 지금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는 18승 0패 와~ 아직까지도 깨지고 있지 않죠. 와~ 한 판도 지지 않은 사나이 후 에런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게임을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버서커를 선택하셨죠 지금? 어, 제가 직업 보는 눈이 딱히 없어가지고 예. 이게 분명 카멘 가기 전에는 우리 광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쓸만했거든요. 그거 해줄 수 있나요? 까비까비 겐춘겐춘 겐춘겐춘 입을 깬다 용차. 안녕하세요. 네 편하게 하십시오. 그 에스더 8강 물기 들고 버버버 파티가 유력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 저는 언제든지 피지컬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자신감! 저는 점서커 이 3열 위기의 끝판왕을 하고 있는 이렇게까지 불쾌한 여태까지 직업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족쇄 둘둘 아덴 둘둘의 자궁증 자치적 둘둘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로 증명하겠습니다. 이야 젊은 버서커 믿음직해. 아, 믿음직하구만. 장본입니다. 맞지. 감사합니다. 아 후니 그러면 이어서 가야겠죠? 네 일어나겠습니다.
네. 어서커. 야, 얼마나 금이었어. 자, 여러분들 저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좀 켜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오? 와, 야, 뭐야? 아니야. 아, 또 했네. 와, 이때까지 나 나보고 뭐라 해놓고 씨, 지도 준비했네. 아. 자, 그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로아 화면이 보입니다. 게임 화면이 보입니다. 아, 게임 화면이 보인다고요? 네. 네. 게임 화면이요. 네, 로아 화면 공유 말고 그 밑에 있는 걸로 하셔야 돼요. 예. 아, 저 지금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네. 오, 예, 보입니다. 네, 강아지 금자와 박소림입니다. 일단 제가 진짜 강아지 금자 보여서 말티즈를 금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살인 강아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뿌허님. 네. 원정 때 영지 꾸미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원정 때 영지 선물함을 보시면 하나의 상자가 보여질 겁니다. 오, 오, 뭐야? 아니, 뇌물 아닙니까? 뇌물? 아, 뇌물 아니고요. 아, 그냥 이제 그 보답 같은 이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뿌어님의 고생에 작은 이제 보답입니다. 야. 뭐야? 얼마 받았어?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뿌어님 감사합니다.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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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스터 기운 아바타... 100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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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타 선물 주셨어. 아니 시작부터 이거 뇌물 주고 시작하는 거야?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자, 이제 제 아, 강아지 소개는 저도 이제 캡쟁님과 같은 마음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박서림의 어린 자. 아, 이거 강아지 강남창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질문 말씀하세요. 같이 준비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혹시 요즘인 거 아닌가요? 같이, 같은 곳에서 같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경남창원에서 태어났으며 그 시골에서 이제 그 자연과 함께 자라나며 게이머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때 당시 어릴 적 초등학생 뭐 바람의 나라 이런 등등 게임을 하면서 정말 게임을 좋아했던 박서림은 돌연 20대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입대. 어, 군, 자, 공군 오산기지에서 중사를 찍고 나는 사회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강해서 그 안에서 이제 뿌리치고 군 생활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와서 돌연 스트리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자, 그렇게 이제 로스타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 망령회라는 팀에 소속되고 이제 우리 베이모스라는 콘텐츠를 앞서 우리 위대한 로사던과 또 함께 레이드를 공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베히모스입니다. 베히모스란 무엇인가? 우리는 누가를 뜻 필요가 있어요. 베히모스란 무엇인가? 본인 소개하세요.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가디언들이 막 날뛸 때가 있었는데 그 날뛰는 날뛰는 가디언들 중에서도 정말 못된 애가 베히모스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히모스가 이때까지 뭘 했는지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가 강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하다고 생각하나요? 베히모스? 뭔가 스토리상으로 보면 허접졌습니다. 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 카단과 베히모스는 맞짱을 떴어요. 그런데 카단이 베이모스를 한 방에 이겨버렸습니다. 오~ 그래서 결론 로사단 망령회가 베이모스보다 더 세다. 에, 가라고 오타가 나 있네요. 죄송합니다. 좀 빨리 만드느라. 에, 네. 에, 저희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아니, 이게 뭐야? 세다. 에, 정말 중요한 에,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어? 영상을 오, 영상이 있다고? 오류 때문에 오류 때문에 재생이 안 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거 캡틴장님 거 보고 표절하셨나요? 그대로 이거 아, 급조하신 것 같은데요? 아, 네, 빨리 급조를 하긴 했는데 어, 그래도 이제 정말 열심히 준비한 점 많은 점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점수요? 인벤 워터마크 박혀 있는 거 짜쳐요. 인벤. 야, 저거 아닌가? 그거 구하는 것도 정해서 구해가지고. 아니 워터마크 출처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 넣었습니다. 지울 수 없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람 해봤습니다. 네. 지금 약간 그 조용하시게 계신 우리 방토님? 나 아, 네. 나와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방 돌아. 어, 준비했을 것 같은데 돌아. 아니야, 준비 안 했어. 나 방금 사실 나 방금 그림판을 만들고 있다가 당해서 지금 지목판에 당하고. 만들고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발표는 안 듣고 이거. 와, 목이 긴 실린이다. 야, 아, 기린이다, 기린. 기린이다, 진짜. 와, 목 긴 거 봐.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군.
에스더 더 퍼스트 기린 방울토마토 라면입니다. 더 퍼스트. 아 저는 소설이스를 원래 마법사를 어떤 게임이든 좋아해서 그래서 어떤 게임이든 마법사를 메인으로 하고요. 그래서 2021년에 모두가 다 로아를 하던 시절 그때 저도 로아로 복귀를 해서 소설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 조금 암흑기가 있었지만 지금 다시 매우 좋아졌고요. 당당하게 치적을 원할 수 있는 소설이스로서 저는 그리고 2021년 6월 21일 그 투수 출신일 때 조니님의 전설 아바타 리뷰 영상의 썸네일로 썸네일 주인공인 서머너 출신으로 오? 오? 조회수 44만 영상의 썸네일 서머너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니님의 치적을 원합니다. 여기서 치적 어필을 장식이가 그거 서로 어필이네. 거의 공격 받았는데 이거? 소감장 소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있습니다. 다음 부장님. 네. 네. 그 에스더 더 퍼스트 얼마 드셨죠?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대충 1억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다르다. 와. 비싸다. 부장님. 네. 지금 소서가 정말로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 남 소서가 나오면 바로 갈아탄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원래 남 간달프룩을 좋아하는 남 법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소서는 부캐로 할 예정이고요. 오? 그리고 남 소서가 나온다면 그럼 본캐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간달프 때마시로. 그건 못 참지. 방달프. 이야. 저 방달프 아이디는 이미 먹어뒀습니다. 오. 에스더를 막 바꾸는 남자네 그냥. 우와. 아 그리고 그 저는 카멘을 11캐릭을 매주 돌고 있고요 꾸준히. 요. 아 물론 어제 새벽에도 1데스 했습니다. 하지만 숙제를 부르시면 언제든 가니까 숙제 부르시는 거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려고요. 11캐릭. 11캐릭이네. 방토라님 혹시 그 섬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세간의 소문이 있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아니요 섬은 없고요. 저도 앞에 분들 좀 귀여운 양옹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옹이. 소문에 의하면 방울토마토 라면집을 차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그거는 히든 메뉴로 이제 나중에 투수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인분들이 오면 해줄 생각입니다. 갈래요. 안 돼, 로아하느라 계속 미루고 있어서 이거 못 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2년째 미루고 있어요. 바로 열고 2년째 미루는 중. 2년째 가게 미루는 중? 원래 카멘까지만 잡고 하려고 했는데 카멘이 너무 늦게 나와서 이거 좀 이상해졌습니다. 방토니 서울 사세요? 저 지금은 지방에 있습니다. 원래 서울 살다가 요리사시요. 요리사시구나. 요리하는 남자. 멋있다. 멋있다. 다음 사람 지목해 주세요. 요생남. 저는 강선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족후. 기족후. 아 맞네. 새똥나도 있지. 와. 오, 야, 짱형 이쁘게 입으셨네. 아이고, 이쁘게 입었네. 산뜻하네. 핑크. 상큼하게 했지. 와. 시작하겠습니다. 네. 낭만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안녕하세요. 낭만 기동사로 활동하고 있고 강령의 큰형 그리고 언럭키 김희철 그리고 틀 포지션으로 칭찬기계 노력의 천재 롱리 같은 남자 안진짱이 아닌 선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혹시 원격 최대 데미지는 얼마인가요? 에키드나는 단일로 쳤을 때는 21억까지 봤고요. 그리고 그리고 영줄 패턴에서 29억. 그리고 와. 베이모스를 라카이서스에서 7스택으로 30억이 나왔고요. 그것도 네. 알려주셔야죠. 뱀 양쪽 뱀 다 동시에 때렸을 때 합산 데미지가 몇이었죠? 이것도 제 업적이긴 하죠. 예, 쌍기옥으로 네. 31억을 넣었습니다. 우와. 그
역시 데미지로 말하는구나. 평소 망경회에서 늘탱이 포지션을 맡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분 나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 나이가 네. 많다고 해서 좀 그렇게 막 틀스러운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동생들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모띠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더욱더 약간 늘탱이나 놀러 상관없는 거네요? 아 저는 상관없는데 그 카톡 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늘탱이라고. 오히려 좋아요. 저는 동생들이 이렇게 좀 다가와 주는 것 같아서 저를 안 불편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 있습니다. 질문 네, 있습니다. 네네네 네, 하세요. 10살 차이도 괜찮나요? 와 10살 차이 10살 차이 쉽지 않네. 아니, 잠깐 은가민 혹시 어필하시는 건가요? 아니, 실제로 그때 이다 결혼식 때 봤는데 키 차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뭐야 이거 뭐야? 아 진짜 저는 쌉가능. 감사합니다. 질문 더 없으시죠? 네. 예. 네, 지목해주세요. 지목. 지목해주세요. 아, 이제 남은 사람이 가비. 가비가 남았나? 네. 가비 남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진짜 남은 게 가비니. 하필 하필 서로. 하필 10살 차이 가비가 벌써. 아이고, 저도 준비한 건 없고 그냥 일단 쭉 읽겠습니다. 저는 오버워치 좀 깔짝했고요. 오버워치 1. 78등까지 찍어봤고 오버워치 2는 51등까지 찍어본 랭커였고요. 로아는 오픈 베타 때부터 쭉 했고 바드로 시작해서 모든 게임에서 각종 지원가랑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아는 지금 3서포트를 전부 엔트 컨텐츠까지 찍고 있고 아까 훈이 형이 되게 자신감 넘치는 멘트 했는데 저도 자신감 넘치는 멘트를 하자면 물론 저보다 잘하는 서포트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본 적 없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 위치다? 이야 인정이지. 인정이지. 본인 미친가 보네. 인정이지. 게임은 자신감. 게임은 자신감입니다. 이야 자신감 장난 아니네. 와 이게 젊은이의 패기. 이게 젊은이다. 은닙. 아 그리고 98년생 막내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젊은 피. 진단 맞긴 해. 버버버에 보내면 되나? 좋습니다. 와 이게 바로 서포트. 다음 이제 지목이 이제 서포터 두 분이 남으신 것 같은데. 네, 연인. 아, 저도 네. 제가 최근에 버추얼 관심이 참 많은데 버추얼 서포터로서 조인양님이 참 궁금합니다. 조인양 궁금해요. 조인양 조인양 조인양은 누굴까? 아는 거 봐. 가비야 너 자리 뺏겼어. 오른쪽으로 가. 내가 뺏었어. 저 가운데로 가면. 저거 거기로 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신해 변신해 스트리머로 변신해 빨리. 아 성대 갈아끼워. 저는 이제 그 제대로 해본 게임이 로스트아크가 처음이라서 사실 다른 분들처럼 이제 뭐 앞에 뭐 이런저런 게임 해본 경력은 없고요. 네. 예. 지금 혹시 떨리시나요? 아니 저희가 이제 원래 자기소개는 그 하전에 그 짤막하게 하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막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원래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 아 예. 괜찮아요. 제 자기 소개 보시고. 좋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그 다른 분들 그래도 너무 많이 잘 준비해 주셔서 그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은 지금은 잘 알 것 같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그 캡틴 잭님 고양이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아 고양이요? 아 호야랑 나루입니다. 호야랑 나로 아 예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모님 영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럼 이제 좋아하시는구나. 예, 네 제가 뭐 로스타크 버튜버 스트리머로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인양 씨 나이 공개가 됐습니까?
아니요,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고생하셨습니다. 아, 질문 있습니다. 저희랑 할 때는 막 막 공격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렇게 되셨죠? 그렇죠. 왜 갑자기 착한 척 하시는 거죠? 맞아. 낯선 사람이 일단 있는데 저희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형들 잡을 땐 옆호던데. 뭔가 맞아. 아이 쪼그리의 맞아. 냄새가 나는데 혹시 MBTI가 아이신가요? ISTJ입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아이 계십니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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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엄청 떨고 있었거든요. 그냥 다 아이네. 아니, 아이 90이요. 망치형 아이 아니잖아. 앉아. 아니야, 나 원래 아이였어. 아, 후니가 이구나. NTV입니다. 야. 오, 역시.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우리 망령의 서포터의 자랑. 이제 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맥이 장윤 언니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야, 큰 거 오나? 큰 거 오나? 언니 마지막 차례인데 뭐 보여주시나? 아, 아니 저도 뭐 다들 준비 안 한다 그래서 딱히 뭐 준비한 거는 없고 일단 제 자기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인터넷에서 방송하고 있는 고품격 섹시 여캠방 섹시 여캠 스트리머 짱년이라고 하고요. 네. 왜? 입에 미드가 자꾸 말씀하시죠. 제 MBTI는 ISTP 혈액형은 O형이고요. 별자리는 황소자리입니다. 아, 정말 궁금한 거였네요. 네, 네. 네, 실리안에서 바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재밌게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그 질문 있습니다. 버버버 네. 파티에 포함된 버버버 바가 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기분을 서술해 주세요. 그게 정해진 건가요? 여보세요? 코가 좀 잘하네요. 질문 있습니다. 네. 왜 맥이인가요? 아, 그거를 좀 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시즌 1 때 직업이 스트리머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게임이 네.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룰렛을 하고 있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게임이 다 망해가니까 이거 룰렛을 통해서 뭐라도 벌어야겠다. 하다가 이제 이게 좀 고정적으로 제 방송만의 어떤 컨텐츠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맥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맥이다. 아, 이게 맥이 네. 그림을 그리셔서. 네네, 맥이 그림을 입에. 아마 이제 방송하시다 보면 어떤 영상들이 좀 갈 거예요. 아마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네. 없나요? 네? 이거 혹시... 다들 너무 자기소개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너무 상대적으로 성의 없어 보이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하시죠. 한 번 더 하시죠. 보여줘. 안 돼요. 리트라이. 아니 뭘 준비하셨길래 이제. 아 이거 제가 또 제가 밤새도록 자기소개를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데 잠시만요. 언제? 아, 오늘 밤이지? 저는 배틀그라운드 방송으로 이제 방송을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져가지고 열심히 이제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 근데 이제 로아를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무려 에스터 캐릭을 두 개를 올리고 포크를 슬레이어 그리고 지금은 브레이커를 굉장히 애정있게 키우고 있으며 좀 카멘더 퍼스트 밑줄 잔열 딜러 출신으로서 물론 딜단 치다가 비신다고 욕도 많이 먹지만 항상 이제 딜을 밀기 위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모두 자기소개 끝났거든요. 근데 네. 저희 이제 조합을 짤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파티는 제가 볼 때 기정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토론이나 논의는 안 하시나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같이 조합을 한번 어떻게 짤지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이제 또 친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로사다는 걸 망령 이제 섞어서 하는 조합을 꼭 짜고 싶거든요. 좋죠, 좋죠. 근데 약간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한 분씩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 명씩 할 필요는 없고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얘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저는
참고로 저는 뭐 태경님이나 아, 또 띠님 한 분 계시면 한번 줘볼까 예전 이야 예전 망령의 무슨 맨날 그 기믹 통나무 하는 것도 좀 참 이거 좀 지금 하고 싶거든요. 예. 또 디테일가 공개하겠습니다. 야망 있어 좋아서. 야,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우리 파티 각 파티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서포터 분들이 한 분씩 나와서 어떤 파티로 구성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좀 말씀하셔도 돼요. 아, 너무 좋아요. 그 가비장부터 한번. 예. 아니 이런 안 김에 소소하게 얘기만. 아니 뭐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가볍게 얘기만 내라고 의견만. 아 의견만? 소소하게 또 소서가 홀리랑 또 잘 맞지 않나. 아~ 아~ 또 이제 그리고 소서 하면 또 뭡니까? 아. 타대. 타대하면 또 기공사. 그렇지. 예, 타대 파티에 또 홀리가 좋아가지고. 또 이제 기공사와 소서가 있으면 또 뭐다? 지적 시너지. 아, 그렇지. 저는 은가비님의 명언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딜러는 카운터 치는 거 아니야. 야. 야~ 아~ 진짜 이 말 들었을 때 그냥 감동이었어. 눈물이. 와. 딜러는 카운터 치는 거 아닙니다. 아, 딜러가 카운터 왜 침?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카운터 못 칠 거면 홀나 하지 마라. 와. 그럼 나는 이제 질문 하나가 있는데 뜨뜨가 혹시 브레이커로 갈 거야 이번에? 나 브레이커로 갈 것 같은데 나는. 오. 오 그러면 오~ 일단 파티에 브레이커가 두 명이거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워블을 누가 받을 건지를 정해야 될 것 같아. 아 말하는 와중에 워블이랑... 저는 뜨뜨 저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제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뜨뜨. 근데 권항으로 가니 뭘로 가니? 근데 그것도 모르겠는데 근데 수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시너지상. 아니면 하나씩 찢어서 워로드 블레이드 찢은 다음에 하나씩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아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반깍도 있잖아요. 반깍도 있고 뭐 또 누구였지? 이게 창술사 회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깍 회심 수라도 정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뜨뜻 딜 몰아주고 싶으면 워블 줘도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같이 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뭐 딜이야 뭐 충분하니까 우리는. 맞지 맞지. 네. 저도 한마디 곁들여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자, 여러분 잊고 계시지만 강화 무기 데뷔런터도 있습니다. 강무요. 워블드. 저는 저도 소소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사멸비기 버서커도 한 명 있긴 합니다. 뭐래? 아, 두 명 있구나. 더... 군밤가에 갖고 와. 사멸비기 버서커. 그치. 아니 근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아니 그냥 우리 모두 행복하게 버서커를 한쪽에 몰자를 진짜 실천할 건가요? 이거부터 오케이를 합시다. 아 저는 비밀 투표 그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어 아, 좋다 그 비밀 투표 한번 하자. 익명 투표? 뭐, 뭐가 비밀이 있나요 지금? 예 제가 봐도 익명 투표가 아닐 것 같은데. 아니 해봤자 뭐 13대 3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 밑에 맨 오른쪽 자리에 그 한 파티 한번 앉아봅시다. 이쪽에 그 비비비 버버버 한번 앉아봅시다 이쪽에. 한번 그림 한번 봅시다 여기. 잠시만요. 나중에 세 분 헬다이버즈도 해주세요. 토라님 거기서 나와요. 방토라님도 버버버가요? 토라님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 버버버 가시나요? 도망쳐. 자 그러면 여기 자리에 한 자리가 남았는데 한 분은 서포터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나 가고 싶은 분. 아 지금 연희가 자리에 일어났거든요 연희가. 아 연희님이 또. 왜냐면은 다른 분들이 양보를 제가 양보를 되게 잘하거든요. 삶이 양보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연희님이 양보를 하시죠 여기서 버버버 가자. 예? 양보를 잘하니까. 그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앉아 있고 그쪽에 다 몰려 있으니까 우리 뭐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이상한 거 손가락질 하시는 느낌이. 자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8명이니까 네. 네 이 망령 애들 로사단 둘 느낌으로 그러면 뿌어 누나가 오는 걸로. 오. 오. 아, 멋있다. 멋있다. 나쁘지 않네. 남자들. 나쁘지 않네. 그 뭐 커플 갈라져도 괜찮나요?
아, 예, 아 저희 상관없어요. 아, 부모님 혹시 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근데 제가 진짜 막 뭐라고 하면 좀 많이 겁먹는 스타일인데 그 루마라님이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옆에 앉아서 얘기해요. 예, 옆에 다 앉아. 말이 이런저런 조금 많다고 조금 들었었어 가지고. 아, 나 헛소문입니다. 그런 거 알아. 요구사항이 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 부모님 삼법을 되나요? 한번 해보시죠 그거. 부모님 삼법을 되나요? 중요한 게 뭐다? 이미 버블이 돌고 있다는 거. 어. 저게 중요한 게 저게 거의 10초에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10초에 한 번씩. 아.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거니까. 완전 좋습니다. 어, 한 파티 결성한 겁니다. 이러면 예, 예, 결성한 거예요. 예, 예. 예, 된 거예요. 버버버버. 그리고 부호. 부호야 고마워. 버버버 부호. 오케이 완성됐고요. 아 그러면 홀랭피트 쪽도 홀라 소서 기공은 일단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동의하시나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여기 앉을까요? 두 번째 소파에 앉으시죠. 네, 앉을게요. 앉아가지고 두 번째 파티까지는. 신혁 시너지 매물 나왔습니다. 충성. 충성. 보셔 좀 오세요. 자, 저기 오늘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네, 은갑이랑 성장님이랑 소스리스 방도라. 후리야, 근데 진짜 괜찮아? 아, 아니 저 에이 뭐 그냥 놀러 가는 건데. 아, 저 혹시 안 괜찮으신가 봐요. 아, 난 너무 즐겁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괜찮긴 나가는 거. 자, 그러면 일단 홀라 파티는 이렇게 결성하는 걸로. 아, 근데 대헌 진짜 강무 한번 워블 맛 한번 보실래요? 아니요, 저는 뭐 일단은 방토라님이랑. 저기 우리 짱형이 하는 거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 불러,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구나. 연희야 그 연희야 그 카톡을 항상 오케이. 선물 보내놓게. 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친형 열심히 넣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님 혹시 보수 두 개가 비어 있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나요? 오? 보수 두 개 비어 있다고? 오 그러네. 어, 진짜네. 나 보수 팔았어? 아 이거 아니 그 속속 악몽 세팅인데 이젠 안 해가지고 아 이거 바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케이. 아니 요새 보석 속속을 했어? 오케이. 아 그럼 이제 남은 게 워블이랑 디트 두 명. 아 워블, 디트, 브레이커 둘 요렇게 남았거든요. 야 저긴 좀 궁금하네. 아 여기 여기를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 여기를 잘 짜야 돼. 이게 워블을 나눠도 되고 그러면 한 파티는 그쵸? 3 헤드 파티 딱 되는 거고. 오. 야. 3 헤드. 헤드가 이렇게 많아? 3 헤드? 야 3 헤드 파티. 아니 보스가 클 거라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워르드랑 디트가 같이 있으면 좋나? 사실 헤드는 같이 있어서 나쁠 게 없어요. 두발 안 통하는 곳은 상관없지. 네, 근데 두발이 많이 나눠진다 싶으면은 이게 또 얘 기믹방이 또 들어가가지고 또 한 파티가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아 워디불창도 좋겠다. 워디불창? 맞다. 이제 아니면 맵이 갈라질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도발을 찢어도 그것도 좋아요. 20대 20대로 나눴을 때 도발을 하나씩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좋은 거 같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디트랑 워드가 그 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기믹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도발이 양쪽에 둘 다 또 무력도 좋은 친구들이야. 왜냐면 옛날에 당연히 칼시테르처럼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게 파티가 나눠지는 공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임드가 맞죠 맞죠. 그때 도발이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서로 나눠서 네. 그러면 디트 브레이커 창술이랑 워르드 브레이커 블레이드 요렇게 되겠네요. 오 이쁘다. 야 디브창? 디브창도 괜찮은데? 뭐 나쁠 거 없는데요? 나쁘진 않아. 그냥 시너지적으로 우리는 이 버버버 한쪽에 보니까 확실히 깔끔하긴 깔끔하긴 한데. 그렇긴 하네. 아니면 뭐 워창부 불부디도 괜찮고. 워창부. 아 이게 새삼 버섯코 세 분이 뭉치니까 시너지가 나머지가 참. 나 이쁘긴 하다. 아 이쁘다. 저희 그러게 버버버만 이렇게 합쳐지니까 모두가 행복하네. 쓸쓸해 보이죠 이렇게. 근데 그러면 여기서 정해야 될 게 워블 파티 아 이다님 그냥 그 디트 창술 쪽으로 가신다고요? 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아, 이제 뭐
뜨뜨 너 제가 제가 호대나 가겠습니다. 넣어주시는 걸로. 어차피 저는 이제 카메 때부터 이제 신호시 짬통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카메 3관 때 PPP로 잔열로 증명했잖아. 야. 카메 3관 PPP 잔열로 증명했습니다. 아무거나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이야. 그러면은 PPP보단 낫다. 그러면 다들 두 명도 방해해야 되는데. 다들 두 명은 뭐 근데 어디로 가도 괜찮지 않나요? 아니면 워로드 쪽에 붙을 바드를 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워로드의 케어를 받고 싶다. 뚜띠 형의 스윗한 넬라. 네. 아 뚜띠가 진짜 각성기랑 넬라를 진짜 잘 써줘요. 맞아. 인정.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뿌헌은 팔려 나갔으니까 조인 형님이랑 그 짱현이님이 두 분 중에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와. 그 팔려 나갔다뇨. 본인이 선택하신 뭐... 거세요. 괜찮아. 좌천 나는... 되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좌천 되었다. 직접 마우스 클릭해서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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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아이고야. 자리로 들어갔다. 아니, 저희 버버버가 골라 드렸습니다. 골라 드렸습니다. 골라 드렸대. 두 분이서 의견 없으시면 가위바위보 하세요. 와 인양이랑 연연이 출시했다. 넬라도 받고. 야. 아, 좋겠다. 보러 가시죠. 넬라 구. 일단 워로드 들어갈죠. 이긴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발전 가위바위보 하세요. 발전 가위바위보. 좋다 좋다. 이 사라진 사라지면 할까요? 이거. 네. 아니면 버버버가 이거 사라지면. 오케이. 오. 축하해. 감사합니다. 워드커피에 조인장님 들어가고 여기는 자연적으로 땅현이님. 아, 그러면은 1파티가 이제 워로드 브레이커 블레이드 바드. 2파티가 디트 브레이커 창술 바드. 오. 그리고 세 번째 파티가 버버버 바드. 버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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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야, 요렇게 요렇게 짜질 것 같은데요? 아름답긴 하네. 아름답긴 하네. 너무 아름답다. 아니 뭐 마지막으로 뭐 찢어줘? 아니지? 찢어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불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버버버요? 예. 네. 오, 뭐 저도 상관없습니다. 재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 이런, 지금 이럴 때 아니면 버버버 언제 해봐? 아, 그렇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역시 운이. 역시. 아 오케이. 그럼 조합을 요렇게 자른 걸로 가죠. 맞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아, 일단은 뭐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뭐 일단 자기소개도 다 했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모여가지고 그때도 수요일 10시 모여가지고 가는 걸로 합시다. 예. 일단은 근데 저희 지각은 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한 40분쯤은 모일까요? 40분쯤? 아, 좋아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뭐 설마 서포분들 팔찌 뭐 요런 거 얘기해야 되나? 팔찌? 조율해서 가면 좋긴 맞아. 아 그래서 맞아. 16인이면 어? 하나만 들어가도 되네. 어 응원 한 명씩만. 아 근데 아.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 갈리면 갈리면 4444로 갈라질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오케이. 88로 갈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10대 20대 중 일단 워로드 디트 나누는 거를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떨까. 도발을 나눠서 혹시 버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2, 3, 4. 오케이 그게 맞겠네. 그러면 1, 2랑 3, 4 이건 순서는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일단 버버브 파티랑 저희 워블브랑 합치는 게 어떨까요? 이제 딜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버버버가 아 그렇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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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워블브가 좀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그 창술 디트 브레이커 쪽이 홀리나이트랑 파데파스랑 같이 가고 지금 기준으로는 1, 4 이렇게 같이 가고 2, 3 이렇게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워블 이게 그 망령의 둘 로사단 둘 룰에 의해서 워블 파티의 브레이커는 이단님으로
근데 이거 둘둘? 아니요, 파티 딜을 신경 쓸 거면 그냥 블레이드 창술 브레이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어부를 약간 나눠도 되고. 나누는 것도 괜찮죠. 아, 저는 나누는 거 그치? 추천드립니다. 워디도 이게 헤드 두 명이니까. 그러면은 뭐 블레 브레이드 아 그러니까 블레이드랑 창술? 불부창. 불부창으로 불부창 한 파티랑 이제 근데 뭐 혹시 팔팔 떨어져서 도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 얘기 한 건데. 그렇지. 아까. 어. 아 근데 그러면은 불부디로 해야 될 듯. 근데 불부디랑 근데 내가 볼 때 트레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근데 딜 잘 미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딜이 너무 잘 밀리면은 우리가 안 볼 기믹들이 너무 많아져서 딜적으로 약간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아 저 맞는 말이에요. 어 맞는 말. 근데 뭐 솔직히 감히 얘기하자면은 1640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스펙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얘가 기믹을 레이드가 될 거라서 얼마나 기믹을 많이 타야하는 게. 근데 딜적으로 보면 버버버를 폐지해야 되는데. 그건 맞지. 버버버를 폐지해야 되는데 이거. 이게 만약에 찢으면 어떻게 돼요 조합이? 찢어서 한번. 저도 버섯 걸 찢어봤거든요. 근데 네. 생각보다 시너지가 나쁘진 않은. 왜냐하면 네, 그 타대 파츠 제외하고는 그 전부 다 치적을 잘 못 먹는 직업들이 많아서. 아, 그러면 사실 찢는 것도 한번 가볼래요? 그러면은 찢는 것도 한번 해볼래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 미리 짜놓으면 괜찮지. 네, 시뮬을 돌려놓자. 시뮬을 돌려드릴게요. 다음 주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처음에 트라이 갈 때는 찢어서 갔다가 뭐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재미로 해보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럼 매물 나왔습니다. 매물 나왔습니다. 여기 자리 없습니다. 여기는 해방됐대. 저희 차대 조합도 자리 없습니다. 예, 자리 없어요. 야, 그럼 알테르츠가 여기 있네. 아니 이럴 거면 왜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까? 알테르츠 에스터 8강 노예 나왔습니다. 야, 에스터 8강 해방된 노예. 근데 버버를 찢어도 일단은 그 치적 파티는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대로. 파대는 그대로 가고. 대원은 여기는 고정일 수밖에 없어. 여긴 너무 예뻐서. 그럼 그냥 앉을게요. 파티는 일단 고정을 해요. 어차피 다시 어차피 조절하는 거 조절하는 거 몇 판 하면 답이 나오니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리님 혹시 미련 있으신가요 지금? 미련나 본데. 아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커도 일단 둘이니까 버서커 버브 버브는 일단 고정이고. 아 버브가 일단 고정이고. 그러네. 그러면 여기에 뭐 이제 하나씩 들어가야지 뭐 딕트 아니면 뭐 창술. 뭐 잠깐만 하 그럼 이게 두 쪽 비는 데를 얘기해봐야 일단 워로드랑 뭘 넣을 수 있을까? 뭐 워로드. 야 근데 네? 잠깐만 버서커에다가 워로드 블레이드 붙이는 건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아 잠깐만. 워블버. 그러면 블레이드를 워창버 워창버로 워창버. 여기를 워창버로 하고 여기를 블레이드 버브블 버브블 맞나요? 잠깐만 이거 시너지 괜찮나? 워브를 찢으면 이렇게 돼요. 아니면은 잠깐만 창수를 어디 옮길 수가 있나? 진짜 이거 어지럽다. 디트랑 워로드 바꿔보죠. 디트랑 워로드. 기브. 버서커 버디탕? 아, 그러니까 브레이커가 워로드랑 블레이드 한 명씩 가져가고. 이것도 괜찮아 시너지 보면. 어디참? 어디참? 그러니까 혹시 뭐 혹시 내가 뭔가 불편하다 있나요? 왜 안 나오지? 조합을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화면 공유를 켜드리는 게 낫겠다. 저는 저희 파티는 이미 고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저는 고정이라. 행복합니다. 화면 공유를 봐야겠다. 아 이거 저것도 근데 괜찮아 보이는데? 어브버 빌브버 창티버 뭐 나쁘지 않은데요? 시너지상으로 진짜 나쁘지 않아. 이렇게 좋아요. 근데 버서커는 좋아, 좋아. 버서커는 치적 빼고 어차피 다 잘 먹어서. 아, 치적 빼고 가죠. 사실 우리 치적이 없긴 해.
버서커들이 나눠주면 다 그래서 그러니까 치적이 여기 있으면은 더 사고요 버서커. 그래서 시너지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은 버서커를 찢어도 냉정하게 그죠. 보면. 게이커도 솔직히 치적 피 치적도 별로고. 나 수라라서. 불지. 치적이 아니면. 그 위에 1, 2, 3번 중에서 치적을 잘 맞는 데가 블레이드 말고는 다 치적을 못 받아서. 약간 그거네요. 약간 방송 쪽으로 버버버를 통해서 약 재미를 창출하느냐 아니면은 조합을 더 챙겨서 딜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하느냐 뭐 이런 느낌인 첫 주를 버서커를 찍고 네. 2주차 때 버버버를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데요? 이래요. 너무 좋은데요? 역시 천재시야 되고 좋다. 천재, 이게 천재야. 모두가 원하는 거는 할 만한 제안이었어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주니님이긴 한데. 아 그래. 아 이렇게 원래 대원 블레가 짝꿍이긴 한데 이거. 그쵸 맞죠. 저도 알거든요. 안 돼요 조이님 트라이 핸드건너. 치적이 없어서 안돼. 트라이는 핸드건너가 좋지. 할 수 없지. 아니면은 뭐 아 그냥 뭐 버버버 하다가 딜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저 조합으로 하면 되고. 그치 그치. 그래 뭐 요렇게 해서 일단 뭐 받은 분들은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정해도 되니까 예 네. 해놓는 거 이미 미리 생각해 놓는 거 나쁘지 않지. 예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저장해 두겠습니다. 두 가지 좋습니다. 네 두 가지의 각을 보자. 네, 일단 오늘 그럼 모인 거는 여기서 우리 안 거는 다 정하고 간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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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다. 오케이. 레이드는 뭐 나한테 뭐 레이드 16명에서 뭐 다 같이 가자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분들끼리 예 갑시다. 또 갑자기 방송 얘기하다가 저희 이제 또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도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시청자분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팀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아 팀복 뭐 이런 건 없나요? 팀복이요? 그거는 너무 16명 뭐... 맞추기 다 맞추기 힘들겠다 물어보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 팀복을 했었었는데 결국 마지막 가면 애들이 다 아 막기네 팀이화 변신하고 다 그대로 다 저희가 그 팀복이 그 동물복이 있는데 그 동물복은 어떠신지 동물복? 뭐 졸냥이 의견! 연기 내서 말하신 것 같아. 동물복? 동물복. 아, 동물 아바타를 이제 본인 캐릭터에 맞춰서. 아, 저는 그냥 꼬북이 있습니다. 이게 또 약간 좀 뭔가 이제 팬아트 그려줄 때도 좀 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 죄송해요. 거북이는 조금 거염이 있어가지고 다른 거 없으신가 보니. 거북이 뭐야? 아니 나 동물 아바타가 있나? 동물 아바타. 나 펭귄. 야 이거 좀 괜찮지 않아? 모코코도 포함인가요? 아니 모코코는 제인가요? 저 박서림 씨 좀 그 남사스럽습니다. 아 이게 왜 남사스러워? 모코코니가 빨간 벗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지. 전 뭐 그대로 오면 일로 와봐봐. 아니 이거 창술사는 어울리는 옷이 없는데? 창술사 뭐가 어울리지? 나 깐 게 있나? 털 깎은 코니 대바타? 뭐야 동물 확정인가요? 아니 이거 한번 입어보는 거야? 아 입어보는 거야? 아니 거기 동물 아바타 있어요? 네? 거기 동물 아바타 있어요? 네네네 공룡 어.. 아 맞다 저거 입고 있어요. 아 공룡 어 근데 그 나쁘 다 모아놓으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동물농장 예쁘다 진짜 끝내 동물농장 미쳤네 이거 야 많긴하다 근데 진짜 세상 야 진짜 많다 종류가 그냥 와 아, 진짜 볼만 나는데? 괜찮은데 나름 아 뭐 동물 아바타 저도 뭐 하나 까고 갈 수 있어 이거 염색해서 입으면 사슴도 가능할 네. 것 같기도 하고 사슴 괜찮아. 사슴 좋지. 사슴 좋지. 귀엽다. 사슴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예. 어 고양이가 없네. 제가 고양이 하겠습니다. 양바타 조이냐? 아, 다 뺏겼어. 다 선정당했어. 근데 이게 겹칠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어 맞아 맞아. 네, 고양이 염색하면 염색하겠다. 되지. 근데 뭐 지금 코니만 염색한... 이미 두 마리이지 않나요? 어 코니 두 마리. 섞어 믹스해서 입으셔도 돼요. 혼종 만들어도 돼. 야 토라니 코니 뿅. 근육콘이다. 근육콘 맞다. 좀 징그럽긴 하네. 좀 징그러운데 이거.
아 괜찮은데 나름. 그래도 들어가서 10연습생 이러고 모여있으면은 볼반 나겠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본인만의 동물 아바타 많이 끼다 보면 누가 누군지 바로 알아요. 하다 보면. 맞아. 아 그러네. 근육헌이 해라 근육헌이. 아 저는 이거 본캐에 깐 동물 아바타가 없어서 좀 해석할게요. 근육헌이 있겠습니다 저는. 어 나쁘지 않네. 동물 아바타가 없네 내가. 근육헌이? 뭘 느껴야 돼? 근육 탐나는데? 고민한다. 로마로 부러워한다 지금. 로마로 근육 없어? 나랑 근육 토크로 가겠습니다. 야야 소근육 가 소근육 소근육. 아 동물 아바타 짱 많다. 그러니까 새삼 보니까 많네. 기린아 기린 아바타 나왔으면 좋겠다. 기린? 가슴살 없으신가? 헉! 기린? 목이 길긴 해. 기린? 우리 집 회색 고양이라서 저 회색 고양이로. 오. 괜찮네. 오. 아 진짜 이거 다 입고 있으니까 이거 이거 장관이네 진짜. 알겠. 뭐 전 동물 아바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찬성입니다. 나도 찬성. 네. 동물 아바타 찬성. 야. 오케이 요대로 가죠 그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오늘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가실 분들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네. 저희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아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다음 주 9시 40분입니다 여러분들. 9시 40분. 9시 40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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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